이때쯤 깜빡이 켰다고 그러세요. 아빠의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아유, 그냥 자, 파란 차. 파란 3차로 있죠? 네. 3차로에서 빠르죠? 네. 깜빡이 없죠? 너무 빨라. 이거 들어가, 이미 들어가죠? 뭐야, 저게? 이거 뭐야? 블록차 트럭이에요. 트레이 갑니다. 와, 블랙박스 좋다. 트레이 가는데. 자, 1차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화이가 문제가 나가는데 이분은 이때쯤 깜빡이 켰다고 그러세요. 깜빡이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저 파란 차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아유, 그냥 자, 파란 차. 어떻게 파란 3차로 있죠? 네. 3차로에서 빠르죠? 네. 깜빡이 없죠? 너무 빨라. 이거 들어가, 이미 들어가죠? 들어오면 어떻게 트럭은 오토바이 아무 잘못 트럭이 없지. 트럭이 언제부터 들어가는지 보세요. 요 선. 아, 진짜 너무 진짜 날벼락. 요 선이 움직여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다가 트럭이 들어가기 이제? 네. 그렇죠? 아직 저기 이제 막 차선 막 넘으려고 그러죠? 네. 상대차 파란 차는 아직 깜빡이도 없죠? 네. 깜빡이도 없고 내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와, 이걸 들어갔어. 난 들어온 거죠? 네. 내가 먼저 그냥 들어왔는데 그런데 트럭이 깜빡이도 뒤에서 칼치. 아, 저 파란 차 무슨 생각으로.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거리가 있어. 그 아니,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네, 그냥 가면 보내면 되는데. 조금 빨리 가려고. 아, 와, 저 오토바이 운전자 자칫 잘못했으면은 여기 가운데 중앙 분리 화단 턱에 헬멧 안 써서 머리 붙이면 사망해요. 저거 이 턱이 꺾이면은 사지마비 됩니다. 오. 그렇게 이게 한순간의 사고로 누군가를 사망케 하거나 또는 평생 불구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번 사고 트럭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트럭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켰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깜빡이 킨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트럭이 잘못이? 깜빡이 켰다고 하면 예. 만약에 깜빡이를 킨 거를 입증을 못 하면요? 아, 깜빡이 킨 거 입증을 못 하면 이제 CCTV가 또 찾아야 돼요. 주변에서. 저 차 블랙박스예요. 네, 그리고 그럼 이게 달라지나 보다. 깜빡이를 안 켰으면은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앞에 가는 차와 뒤에 오는 차죠. 근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으면 뒤에서도 그냥 갈 줄 알았지. 저럴 때 트럭에게도 한 30%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깜빡이가 중요합니다. 깜빡이 미리 켜야 돼요. 깜빡이 켜고 그리고 깜빡이에 대한 증거. 결국은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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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 소리가 안 들려. 아니, 그 네. 오디오 키 있으면 딸깍딸깍 있어야 돼. 블랙박스 은비 씨는 블랙박스에 깜빡이 키고 다니나요? 어떻게 하나요? 블랙박스예요?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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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실 거예요. 모르지. 한 번도 안 봤구나. 오디오. 오디오. 아니, 블랙박스 안에 오디오. 블랙박스 오디오를 녹음.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모르지. 아니, 켜놔요. 아니, 켜놔요. 켜놔요? 네. 왜냐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켜놔요, 저는. 톤이 갑자기 커진 거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가는 거 같은데. 강한 긍정이 원래 부정이라고. 아니, 소리가 올라갔다. 켜놉니다. 켜놔야 돼. 항상 내사에 켜놓고 저희 카니발도 꼭 켜놉니다. 예. 내사에 켜놓고. 깜빡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깜빡이 중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무조건. 블박차는 23톤 대형 트럭이에요. 근데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짐을 가득 싣고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아, 고속도로 제일 바깥의 차로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이 차는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속도도 안 빨라요. 근데 저 버스가, 버스가, 아이고, 아이고. 버스가. 오, 안 들어왔어요, 일단. 오, 뭐야 이게? 버스, 버스, 차! 이번 사고 버스는 블박차가 50% 잘못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어떠세요? 한번 써보세요. 버스 대 블박 트럭 몇 대 몇이에요? 진짜 헷갈리겠다 이거. 진짜 애매해요. 와, 이거 어렵다. 이런 상황 100대빵 안 나.
난 근데 제 생각, 어, 예민하게 적어놓으신 거 처음 보네요. 어, 옷자리 나오는 거 처음이에요. 네. 백대빵이 네. 세 분이고요. 백대빵 아닌 분이 세 분이신데. 우리 예나 씨. 네. 왜 90대 10이에요? 버스가 저 1차선부터 쭉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행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절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10%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백대빵이라고 생각해요. 불박차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속도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저거를 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백대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나 씨 마음이랑 같아요. 앞에서 뭔 비상구 켜고 이상한 행동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 속도를 그냥 간다? 나는 못해요, 절대로. 아니 근데 불박차가 이거 피할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자, 지금요. 시속 77이에요, 77. 자, 여기서 2차로 갈 줄 알았지, 그죠? 근데 갑자기 2차... 들어왔잖아. 어, 그런데 여기서 들어와요. 갑자기 들어왔어. 요 거리 얼마나 되겠어요? 못 멈춰요. 이거. 요거 버스 두 대 간격 되잖아요. 두 대 정도? 네. 지금 속도가 75예요, 75. 75 대형 트럭이 여기서 멈출 수 있다고요? 급정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멈춰, 절대 못 멈춰요. 이 사건 어떻게 판결 선고됐을까요? 설마 불박차가 더 큰 잘못? 에? 말도 안 되지. 아, 지난 12월 21일 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 불박 트럭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3차로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는 버스를 보고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요, 어렵죠. 예, 그죠? 이 사고는 전적으로 버스의 잘못이지 여기에 트럭의 잘못이라고 있을 수 없다. 시내 도로에서 뭐 시속 한 3, 40으로 갔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죠. 근데 큰 트럭이 그 가까운 거리에서 고속도로에서 아까 한 75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도저히 눈에 보이더라도 너무 가까워서 못 피하죠. 결과는 네. 100대0으로 나온 겁니다. 예, 100대0. 다행이다. 이게 이런 판결이 쉽게 나올 수 없지 않아요? 100대빵이 쉽지 않잖아요, 네. 원래요. 이런 사건은 100대빵 판결을 만들어놔야죠. 그래야 다음에도 봐, 이게 100대빵이었어라고 보여주죠. 아. 그리고 이 판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휴차료. 휴차료가 영업용 차를 고치느라고 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10몇만 원씩 줘요. 그 휴차료 보험 약관은 30일치만 주도록 돼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는 55일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남은? 55일 다 받았어요. 우와. 여기. 휴차료 산정 시 최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5일 걸렸다. 적정한 기간이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 써 있는 것은 보험 약관일 뿐이고 소송하면 실제 수리하는 데 들어간 기간 동안은 렌터카 비용과 휴차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판결이었어요. 우와. 아주 멋진 판결이었어요. 우와. 직접 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 제가 했죠? 아, 제가 했죠? 멋있어! 알 수 없는 한문철 마음이네요, 정말. 이게 가풀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여러분, 그죠? 눈이 많이 내렸어요. 우와, 진짜 눈 와. 갑니다. 야, 이거 완전 빙판길 같다, 봐도 그냥. 그지? 진짜. 아우, 그냥 봤을 때 너무 미끄러울 것 같아. 와, 눈 많이 온다. 눈 진짜 많이 온다. 차선도 안 보인다.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진짜 천천히 가야 돼요, 이거. 이거 천천히 가야 돼. 제 차를 지금 지나가잖아. 가야 돼. 네, 시속 80도로에서 40정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탑승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아, 왜 차선을 왜 바꿔요? 아, 왜 차선을 왜 바꿔요? 와! 아이고야. 예. 아유. 여기서요. 저 가다가 저 차는 비상등 켜고 있었어요. 깜빡이 다니고. 요 1차로 했던 차가 비상등 켜고 있었는데. 그때 들어오네, 그지? 이미 요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늦었어요, 이건요. 한 15m 될까요? 네네네. 네. 근데 저거 80도로래요. 50% 감속했대요. 40 정도로 가고 있었대요. 40. 근데 저거 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어도 못 피해요. 못 피하죠? 네네네. 찡 미끄러지니까. 네. 오히려 브레이크 밟으면 더 큰 사고 나거든. 네. 돌아가니까. 그럼 녹색 신호였는데. 그래서 이 차가 들어와갖고 저거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차 부딪히고. 아이고. 그리고 저 차는 어떡하나요? 어? 오? 어? 어?
그리고 저 차 그냥 가버렸대요. 에? 어? 그냥 가버렸대. 이거 뺑소니 아니에요 그러면? 아 뺑소니.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뺑소니죠. 뺑소니. 아 근데 저 차는요 뺑소니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차가 옆에서 사고 나네. 아 저 차 혼자 미끄러져 사고 났나 보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봤으면 뺑소니는 어려워요. 근데 아,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걸 어떻게 몰라. 아 본인만만 알겠죠. 그렇죠. 본인만만 아는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 없으면 청사에서는 무죄예요. 아~ 그래서 저거는 이제 뺑소니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는 않지만 과실비율은 어떻습니까? 요 1차로 했던 비상등 켜고 있던 차가 요때 들어오네, 그지? 차선 바꾸려던 차와 저거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차 부딪히고 물박차. 예, 몇 대 몇일까요? 네? 물박차도 잘못이 있어? 이건 애매하다. 어려워. 100대 빵. 90대 10. 100대 빵. 네. 예. 나 몰라. 잘못이 없지 않아? 근데 방어 운전하기도 이미 근데 지금? 너무 늦었는데 저거. 이건 애매하다. 어려워. 10% 잘못이 있다고요? 네. 어떤 면에서요? 이게 저는 설명하세요. 혼날 준비하세요. 제가 운전 오래 했잖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100%란 없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옛날 한불리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100대 빵이었죠. 아, 다행이다.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네. 나 너무 많이 적었다. 나 너무 많이 적었다. 아, 저는 IQ. 저는 초보 운전자여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아이키 씨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주빈이는 그래도 처음부터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100대 빵 드신 분이 누구누구죠? 세 분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 물론 100대 빵이라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6천여 건의 소송을 해온 그 경험 그 경험에 의하면 100대 빵이 옳겠습니다. 네. 네. 다행이다. 저희 뭐 그냥 열심히 들었던 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맞춰야죠. 네. 아까는 만나야 되나? 바퀴 굴렀다고 100대 빵은 없다? 그거는 옛날 얘기, 한글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 다행이다. 만약에 사고 났을 때 CCTV나 또는 상대 차 영상도 봐야 알 수 있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한쪽만 봐도 뻔히 보여요. 여기는 시내 도로네요. 시내 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저 마지막 차로 갑니다.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차로 가요. 직진 차로 가. 천천히 가라. 지금 천천히 가. 천천히 가세요. 나온다. 천천히 가요. 여기서 불박차가 좀 빨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근데 직진 신호예요, 아까부터. 네, 그래도 신호 아까부터 직진 신호예요. 차가 정차했으면 그런데 천천히 가야 직진 차로들이 차가 좀 밀리니까 제일 바깥에 차로로 갑니다. 잠깐만.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저기 2차로에서. 2차선에서. 2차로에서. 우회전해가지고. 3차선에서 온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60이네요. 60보다 더 빨리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60보다 좀 빨랐다 칩시다. 그래도 한 70 정도겠죠? 뭐 그래봐야. 아, 그보다 더 빨랐다 칩시다. 에? 예. 그것보다 빨랐어. 저 차가 언제 보이나요? 아. 바로 직전에 보여요. 여기서. 여기서. 예. 아 이거면 못 맞출 60이면 것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피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가. 불박차의 과속은 속도가 빨랐으면 과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점 범칙금 부과가 되고 사고 자체는 100대 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박차의 과속이 잘못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못 피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는 100대 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판사분들에 따라서 좀 빠르네. 네, 그러면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급하게 우회전하는 차를 만날 확률이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속을 하게 되면 만날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사고가 나고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트럭을 박았어요. 네. 60으로 갔어도 이럴 수 있죠. 와, 이거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게 쎘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게 과실비율이 100대 빵이다, 불박차가 속도가 빨라서 일부 잘못이 있다, 그걸 떠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교통의 흐름. 맞아요. 다른 차들이랑 보조를 맞춰라. 아. 마라톤 뛸 때 옆에 사람들이 뛸 때 혼자 막 뛰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옆에 차들이 빠르지 않아요. 느려요, 그죠? 그럼 벼 있다고 그냥 달려가지 말고 보조를 좀 맞췄더라면. 특히 어디까지? 요 교차로 지날 때까지만.
맞네.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차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로가 합류되나요? 네, 3차로 쪽에서 어떤 차가 그냥 쑥 들어오네요. 몇 바퀴를 굴러? 어떡해. 예. 아니 이거 이미 트럭 탱크로 우리도 빵을 한번 하네요. 그러니까 네? 트럭은 속도를 낮췄어요. 빵을 한번 했어요. 근데 불박차는 안 보이잖아요. 트럭 그냥 갔으면 2차 사고 났겠네요, 저거. 트럭한테 받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도 진짜 승용차한테 받쳐도 저 정도인데.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었으면 차 문이 열리면서 튕겨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전벨트, 예, 생명벨트죠. 이 사고를 저 구른 차 쪽에서 80대 20을 얘기한대요. 아. 에? 저 양심도 없다. 블박차가 만약에 제한속도를 좀 어겼다 하더라도 80대 20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그래요. 그죠? 네. 예, 저런 사고는 저는 100대 빵이 옳겠다는 생각인데요. 속도가 좀 빨랐다 손치더라도. 왜냐하면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결과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씩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속차선으로 한 번에 들어가지? 저 사람 초보 운전자인데요. 네. 초보 운전자들은 차선 바꿀 때 속도 줄이면서 그러니까는. 근데 뒤에 트럭 빵빵하니까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지금 빵 먹고 놀래서 옆으로 확 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들어올 때 차라리 막 달려주든가. 달려줘. 네. 속도 맞춰줘야 돼. 움직인다. 차가 이제 슬슬 출발할 거예요. 우와, 어머, 어떡해. 우와, 어디까지? 우와, 어머, 어떡해. 우와, 어디까지? 차가 이제 슬슬 출발할 거예요. 우와, 어머, 어떡해. 우와, 어디까지? 맨 뒤에서 앞에까지. 예. 오, 다 간다, 다 간다. 오, 예, 지금 예, 전부 다 놀래서 다시. 이제 앉으려고 막 하는데 지금 막 껴들어서! 진짜 세게 박았다. 진짜 세게. 제일 뒤에서 제일 앞에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부딪혔을 것 같은데? 이런 머리 박으면 진짜 크게 다칠 텐데. 지금까지 보신 영상들은 끼어들다가 차만 망가졌죠. 고등학교 여고 3학년, 대학 시험을 며칠 앞두고 이 사고로 목을 다쳐서 평생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평생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사지 마디. 어떡해. 와. 아니 큰 사고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안의 상황은 엄청. 그러니까요. 예. 큰 차가 그냥 멈춰 섰다라고만 느꼈는데. 그러니까요. 버스 안의 상황은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리고 왜냐면 뒤에 있던 친구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뛰어나가는 거 봤죠. 이미 저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서. 그러니까 소리가 쿵 났을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뛰어나가잖아요. 저런 밀리면서 그 버스 요금통 있잖아요. 예. 거기에 머리를 받치면서 목이 꽉 꺾인 거예요. 저 어린 여학생 지금 3년째 누워 있고요. 아이고. 평생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피해자의 언니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같이 보시죠. 동생은 그 요금함에 머리를 붙여 피가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그 두개골 뼈가 보였어요, 안에. 머리가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 위로. 그러면서 목표도 같이 이제 골절을 해서 신경을 건드렸어요. 신경을 건드리면서 사지마비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살 확률이 10%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향에 이제 영향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동생이 다친 거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작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이렇게 아픈데 평생 기약 없이 이렇게 계속 아파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아직까지 연락 한 번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 돌이라면, 사람이라면. 거짓말 맞죠? 근데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막내. 아이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상장한 나이예요. 동생만 다 낳으면 되는데. 아무 잘못 없는 어린 학생이 피해를 봐가지고 지금 이 꽃다운 나이에 제 동생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치료 잘 받고 내 동생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조금씩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 가족은 기다려줄 테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고가? 이 사고는 진짜 안전불감증. 아니, 거기를 왜 들어와요? 그죠? 위반하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그냥 경미하게 사고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결과가 너무나 이거는 그저 참담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도 모자랐는데 사실 형사비도 없었고 공탁도 없었고, 그렇죠. 1년에 그냥 무슨 금전적인 그런 것도 없이. 1년 살고 끝이에요. 어머. 양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저 앞차 운전자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검사는 형이 낮다고 항소를 했어요. 근데 양쪽 다 항소 기각돼서 그냥 금고 1년이에요. 이미 다 지났어요, 끝났어요. 이미 살고 나왔을 거예요. 1년에 그냥 단순한 차로 변경 보통은 차 조금 찌그러지는 정도 그러나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입니다. 아 고속도로 밤시간인데요. 블박차는 20톤 트럭에 짐을 10톤 이상 싣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높다 확실히 정상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뭐야. 뭐예요? 뭐가 짐이 떨어진 건가? 뭐예요? 누구 나이? 어떡해. 미쳤나? 뭐야 저게? 이거 뭐야? 자, 저 차를 그냥 가버리네요. 어? 어? 이게 뭐가지? 저게 뭐예요? 타이어 찢어진 건가? 측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고속도로에 못 들어오니까 깜빡이도 없이 저게 뭐예요? 마지막에서 깜빡이 켜들어오네. 이야. 저 차 미쳤다. 다 미쳤다. 어머.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오, 철! 저기 쇠사슬이요. 뭐야? 쇠사슬. 쇠사슬이 이렇게 커요? 선박 그 쇠사슬 아니에요? 우와! 뭐야? 어머. 아, 역시 낚시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시는구나. 맞지요, 선생님? 이게 바로... 오. 저는 이 괴물인 줄 알았어요. 에어리언이요? 진짜 괴물 같아요. 괴물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선박의 닷. 거대한 쇠사슬. 와, 저거 근데 가져가서 누가 들어요, 저거는? 다 기계로 움직이죠. 사람이 들겠어요. 사람 못 들죠. 저게 세 개가 들어있었는데요. 네. 아까 세 개 떨어져 있었잖아요. 무게가 10톤이 넘는답니다. 네, 그리고 저거를 꽉 안 묶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꽉 묶었대요. 그거 이 바로도 묶고 또 와이어로도 묶고 닷길이도 묶고 이탈되지 않게 묶을 건데 급제동하면 저게 터져요. 가끔 이제 트레일러에 고속도로에 그 강철 코일 큰 거 싣고 하잖아요. 그것도 급제동하면 그 와이어가 터집니다.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요, 트럭 기사님은요? 그럼요, 그럼요. 트럭 망가진 건 적재함 그거 망가진 정도라서 그건 한 뭐 백 몇십만 원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1억 원어치. 예. 그리고 저 다시 싣는데 특수차 와야 되지. 앞에 차 경차한테 보상을 못 받나요? 그 차가 또 대물 배상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적재물 보험엔 또 5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 있대요. 와. 그러면 5천만 원 받아야 되죠? 2천만 원 받죠? 3천만 원 내 돈으로 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 그냥 가버린 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버스가 와서 저 들이받고 1차례 버스가 또 뒤집어졌어요.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1명 가운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앞서가던 트럭에서 쏟아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려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다쳤어. 어머, 어두워서 못 봤나? 안 보이니까. 버스가 100km 달리면은 시커먼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대형 사고였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뭔가요? 뭐 때문에 일어났나요? 뒤에서 처음에 깜빡이 안 켜고 여기를 들어오면서 이제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여기 있어. 깜빡이 안 켜면 뭐해? 아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간도 크시다. 불박사는 잘못 전혀 없죠? 네. 이 차도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트럭 뒤에서 나갔으면 안 되나? 미리, 그래, 뒤에서 나갔어요, 뒤에서. 예. 진짜 이런 대형 차들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칼치기 하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네, 많았는데 맞아요. 본인은 모르게 그냥 쓱 지나갔겠지만 뒤에서는 저런 차들이 만약 전복이 된다? 그럼 2차, 3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와, 이거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방향을 전환하고 미리 빠질 거면 그 전에 미리 차선 변경을 해놓고 여유 있게 가는 게 답입니다. 모든 차들이 고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제동이 큰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규현 씨, 예. 차로 변경할 때, 진로 변경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 먼저 깜빡 저기 뭐야? 그냥 깜빡이라고 그래요. 네, 방향 지시등, 네, 방향 지시기, 방향 지시등 켜고 이렇게 싹 사이드미러 보고 느낌 본 다음에 느낌 보고. 느낌을 봐요. 네, 거리.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느낌을 본 다음에 뒷차가 충분히 들어가도 될 만큼 거리가 있다. 네.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물쩡 들어가면 안 되고 갈까 말까 망설일 땐 가야 돼요. 가야 될 때도 있고 안 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요즘에 그 끼어들기 할 때 브레이크 잡다가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지? 보시겠습니다. 유턴한 것 같죠? 예, 유턴해서 가는데. 와. 뭐야? 불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아, 이건 와, 이거는... 있어요. 이건 아니, 이건 없어요. 아, 이건 없다고요? 이건 있으면 안 되죠. 그 앞에 있는 차를 거의 멈추고 있는데 그걸 박으면 안 되죠. 갑자기 들었잖아요. 아니 근데 확인을 들어오는 건 확인은 됐어요.
왔거든요. 이게 확인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미 눈에 보였잖아요. 시간 좀 아니, 있는데. 눈에만 보였지. 근데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운전하는데 눈에 보여야지. 아니.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가운데서 싸우세요. 봐봐요. 아니. 저 봤어요. 들어와봐요. 제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내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나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요? 네, 들어왔어요. 갔어요. 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들어왔어요. 부딪히지마. 무슨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말도 안 되니 그죠? 멈췄잖아요. 갑자기 들어와서. 아니, 이렇게 들어왔는데 비상등인데 얘가 이제 오토바이가 정거를 하니까 이 차도. 그러면 다섯 분. 불박차 잘못 있다 1번, 잘못 없다 2번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봤어. 잘못 있지. 오, 있다가 두 분. 두 분 있어요. 힘드네, 정말. 잘못 있다 1번, 없다 2번. 보름 씨 왜 없어요? 여기는 갑자기 정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저 사람이 정지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기훈 씨 그 앞에 좀 확인됐죠, 그죠? 확인됐고요. 안 됐어요. 그 앞차가 멈출 이유가 없었던 것 같긴 맞아요. 근데 멈췄으니까 멈춰야지. 박으면 안 되죠, 거기서. 아, 그게 아니라 이게 급하게 들어오자마자 멈춰가지고 이건 볼 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보였지, 근데? 아, 요 지금 여기 얼마큼 움직이나 보세요. 네. 이때 난 감지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니, 여기서 절대.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 자, 이때 아니. 이때 얼마큼 움직이나 보세요. 여기 있어요. 쭉 가는데 여기서 이때 들어오죠. 1초. 그리고 한 칸, 2초. 한 네. 바로 쓰잖아. 봐, 이거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아, 이거는 이거는 잘못이 5초. 없지요. 기엄 씨 왜 있다라고 하세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번호도 바꿔. 바로 쓰잖아. 아니. 아, 이거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야, 못 써요. 얼마나 갔나요? 몇 개 갔나요? 하나 갔어요, 하나. 차선 한번 다시. 번호도 바꿔야지, 번호를. 번호를 바꿔야죠. 번호를 안 바꿨어요. 번호를 바꿔야 돼요. 아니, 지금. 아, 들어왔으면 앞으로 쭉 가야죠. 그럼요. 아, 들어와서 갑자기 턱 멈추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예.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에 발을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눈으로 보면 그냥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죠? 네. 그래서 다시 눌러! 그럼 발에 명령을 발이 푹 밟는 데까지 얼마? 3초! 1초! 아, 3초 너무 느리지 않아요? 3초면 사고 다 나요. 1초에 1초. 1초. 그럼 굴러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그때부터 찌익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오토바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이미 사고는 났을 거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불박차가 대처를 해서 그래도 큰 사고는 안 됐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저 속도를 냈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